안녕하세요. 반댕이 브이로그. 오늘은 욕실 거울을 교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택배 주문해서 셀프 설치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기존 욕실 거울이 너무 흐릿해서 면도할 때 불편했고 너무 오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새로운 거울로 교체해야 됩니다. 제 사진은 택배 안전하게 배달되어 온 택배 사진이며 이중 포장 셀프 전용박 스포 전용 상자에 이중 포장되어서 안전하게 배송이 되었답니다. 거울이라 깨질까 우려되었는데 재료고 가격대도 4만원대에 비교적 60cm 곱하기 80cm 가로 세로 크기의 겨울을 인터넷으로 받아서 셀프 설치 과정을 소개합니다. 계속 진행하고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잘 돼야 될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시킨 욕실 거울이 화질이 되게 좋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기존 거울을 띄고 거울을 붙이겠습니다. 거울을 떼려고 실리콘을 끼우는 겁니다. 실리콘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울 60cm 곱하기 6cm 거울이 10여 년이 지나서 철거를 하고 실리콘을 제거하고 이때 거울 뛸 때는 바사삭 아자잔 깨지지 않으니까 칼 같은 거나 거울 기존의 거울 걸로 띄어서 톱 같은 걸로 실리콘을 긁어내고 깨지더라도 잘 써내면 됩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타겟할 것을 드라이로 신규 거울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나서 배달 시 제품의 동봉회원 브라켓 두 개를 설치하기에 구멍 두 개를 드릴로 장거리에 뚫고 장치로 박아서 필수로 고정하면 된답니다. 도와줍니다. 작업 영상입니다. 드릴을 바꿔서 이 브라켓으로 고정해 줍니다. 동봉대연 오용 브라켓을 조그마한 면이 지면에 닿게 해서 피스에 하나씩만 드릴로 고정해 주면 됩니다. 자, 하나 장착하고 또 이 하나 면이 장착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설치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거울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 거울 소켓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걸 수 있게 입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걸고 부분 닫고 나서 이쪽에다가 걸면 이 홈 사이로 볼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에 안전을 위해 하나 더 밭을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울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60에 80 거울 완료된 모습입니다. 철거 설치까지 약 40분 정도 걸렸고 주의사항으로는 유리 기존 거울 철거 작업 시 손이 깨진 유리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도할 때도 힘들었는데 깨끗해서 정말 좋습니다.
거울을 보다 보니 이쪽에 골드 색상, 골드 색상 태그가 있고 거울이 깨끗하고 깔끔해서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혹시 설치하기 어렵거나 깨지면 어떨까 했는데 잘 설치할 수 있어서 참 불편하고 좋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만당에 빌려고 욕실 거울 교체하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